2020년 개장 첫날 증권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안철수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는 무엇이며 정치 테마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긴급 점검해본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의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테마성 흐름을 띠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중에 많이 전략을 세워드리지 않는데요. 오늘은 정말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시장에서 뭐 인기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철수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AI 인베스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네네. 도움이 필요해요.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복귀 이 선언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배경이 있으며 지금 안철수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일단은 뭐 복귀가 예상은 됐었어요. 네. 그런데 뭐 약간 급작스럽긴 합니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복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미 지배적으로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복귀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복귀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나 이제 복귀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네.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러브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색깔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완전한 보수는 현재 시점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맞춰줄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계에서도 안철수 의원의 러브콜을 보내고 보수당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안철수 의원 자체로는 이제 선택폭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수색이 짙지만 그렇다고 완전 보수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될지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할 수가 없고 안철수 의원이 선택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귀에 대한 이유는 그 낡은 정치를 이제 뭐 타파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격적으로 그 정치에 입문했던 8년 전보다 지금의 정치는 더 이제 몰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개혁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이제 나서겠다 뭐 이런 언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관련주로 뽑히는 종목군들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안랩 그리고 써니전자 한 종목 정도 더하자면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종목입니다. 안랩은 사실상 대장주라고 봐야겠죠. 네, 과거의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이 지분을 18%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장주다라고 보셔야겠고 써니전자는 회사의 임원이 안랩 출신이다라는 이슈로 현재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김홍 선천 안랩 대표와 대학원 동문이다라는 이슈로 엮였습니다. 어쨌든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90% 이상이 혈연, 지연, 학연 이 중에 하나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은 했지만 오늘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설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치 테마주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써니전자가 오늘 가장 반응이 커요. 지금 네.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이 대표이사는 안 전 대표이사와 연관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과거에도 네. 이게 관련이 없다라고 해도 그 정치 테마주의 색깔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이제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부분을 보면은 그 남선 알루미늄이 그 이낙연 총리 테마주로 원래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는 친동생인 이기현 삼환기업 대표이사와 남선 알루미늄이 계열사 관계로 좀 엮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이기현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은 남선 알루미늄과 이낙연 총리의 그 가느다란 연결고리도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기현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을 때 남선 알루미늄이 급락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선 알루미늄은 이낙연 테마주다. 라는 인식이 강해요. 기사도 그렇게 써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정치 테마주를 엮이게 되면은 뭐 회사에서 부인을 하던 아니면 연결고리가 끊어지던 간에 그런 부분이 의미 없이 계속해서 관련주를 엮입니다. 지금 써니전자에서도 우리가 안철수 전 의원과 관련 없다라고 공시도 냈고 언급한 네. 게 최소 두세 번 이상이에요. 뭐 앞으로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테마성이라는 이슈가 지워지진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겠고요. 이 써니전자는 그 수정 진동자 응용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수정 진동자라는 게 그 전자제품 부품입니다. 규칙적인 진동을 기초로 뭔가 신호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IT 부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성장성이 높거나 이런 분야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실적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매년 영업이익 10억에서 2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써니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업 가치로는 역시 설명할 수 없는 주가 수준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이 정치성 성향을 좀 빼려고 뺄래도 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참 와닿았는데, 소니전자의 경우는 이제 회사 자체는 성장성이라든가 뭔가의 그 사업 방향이 그리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안내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 종목도 대표적인 종목이고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내은 사실 좋은 종목이죠.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성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오히려 정치 테마주로 엮이지 않았으면 안정적인 우상향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고요. 실적도 좋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 매출 같은 경우 1,600억 정도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180억 정도. 그래서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인 한 5에서 10% 정도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내은 가장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게 V3. PC를 맞아요. 쓰시는 분들이시라면 네. V3와 알약 같이 쓰시는 분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전 둘 다 씁니다. 네, 저도 둘 다 쓰는데 네. 그 모바일에도 요즘에는 V3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컴퓨터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보안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 부분의 외형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V3 이외에도 뭐 트러스가드라든지 EPP 같은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트러스가드는 방화벽입니다. 뭐 컴퓨터의 정보 보안을 위해서 외부에서 뭐 침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방화벽이죠. 이게 이제 트러스가드라는 제품으로 안내에서 출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EPP라는 것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기기를 보호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단순히 그 PC의 보안 이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안에 대한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을 꼽아주셨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해킹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안내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네네. 보안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인 만큼 2020년 그리고 향후에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성장 모멘텀을 꼽아보자면 여전히 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도 네. 좋고 4차 산업과 맞물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내는 모습들이 좀 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클라우드 보안 관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것은 역시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발달할 부분인데, 뭐 내가 PC를 쓰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뭐 태블릿을 쓰든지 간에 내가 쓰는 프로그램을 내가 쓰는 기기에 저장시키지 않고 대형 서버에 저장시켜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이 경우에 프로그램을 많이 안 깔아도 되기 때문에 내 기기가 무거워지지 않죠. 그리고 용량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어차피 저장은 클라우드에 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차 산업과 함께 성장할 부분인데, 아무래도 내 기기가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돼 있으니까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고, 안내비 국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홈 IoT 보안 기기 출시도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어쨌든 홈 IoT를 중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뭐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세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데 사용자에 대한 접점이 되는 그 패드에 대한 보호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비 좀 담당하고 앞으로 관련 제품 출시도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기본적인 사업은 보안이고 여기서 이제 보안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쪽으로 네,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뜨거운 안철수 테마주 안내비과 써니전자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접근한다면 안내비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우리 오현진 팀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두 종목과 접근하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뭐 두 종목 다 사시면 안 되겠죠. 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어차피 네. 지금 안내비 움직이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슈와는 전혀 별개로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복귀한다. 요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테마주는 다 고평가예요. 대부분 PER이 30배에서 50배가 넘고 PBR도 뭐 5배 이상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합리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셔야겠고, 뭐 안철수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 테마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고평가를 받는
잡는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본래 가치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뭐 안철수 관련주로선 안내뿐이겠죠. 네. 지금은 아니고 어쨌든 조정이 상당 부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당분간 조정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복귀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죠. 그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색깔이 아마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를 하셨다가 뭐 주가가 흔들리거나 뭐 장대 음봉 나오거나 이런 기술적인 분석만을 보고 좀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적으로 안내분 좋은 종목이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정치 색깔이 좀 빠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봤을 때 정치 테마주를 막 권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솔깃하고 접근하고 싶어하는 테마임은 맞거든요. 네네. 그럼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니까 그 타이밍을 좀 잘 노려보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전략에 대해서 좀 키포인트 좀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관점이긴 한데 그래도 굳이 매수를 해본다. 하신다면? 이 관점으로 일단 기본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뽑아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좀 유력 대선 후보 테마주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을 보면 이낙연 총리가 1위고요. 그다음 황교안 대표가 2위입니다. 그래서 2위와 3위는 격차가 좀 커요. 그래서 이 두 후보의 테마주가 아무래도 활발하게 움직일 건데 여기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더해지니까 이 세 명이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로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좀 많이 꺾였을 때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주 뭐 남선 알미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황교안 대표주 이제 그 한창재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기술적으로 좀 눌리는 위치에 있을 때 단기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격이에요. 가격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은 혹은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를 눌림목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정치 테마주는 뭐 특정한 매매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 잘 고려해 보시고요. 오현진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